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을 전문가들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종민 소장님부터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내일 시초가로 좀 접근해 볼 종목은 바로 세노텍입니다. 네, 이 세노텍은 분쇄 분산용 세라믹 비드 제품 생산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7일에 그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 원료 업체향 그 초소형 세라믹 비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세노텍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세라믹 비드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소재를 잡고 균일하게 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성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차 전지에 대해서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바로 그 세라믹 비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은 뭐 내년 10월 5일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매출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호주에서 대형 광산향 그 세라믹 비드 2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주가 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들도 나중에는 좀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의 그 차트 흐름상을 보자면은 1900원부터 2100원의 지지 구간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구간만 지금 밑으로 하회만 하지 않는다면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 2,100원 아래쪽에 두터운 지지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재차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400원까지 조정을 크게 상승을 했고 이후에 9월부터 그 최저점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2,400원 갱신을 하고 아래쪽에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그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주가가 안착이 됐기 때문에 이 우상향 추세 흐름을 좀 더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400원까지 윗골이 달았던 이 구간까지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아래 그 두꺼운 그 지지 구간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2,000원 이하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비중을 좀 보유하지 마시고 그때는 손절을 확실하게 감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노텍을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보자라고 반 소장님은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송가람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미래 나노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래 나노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필름을 생산하면서 거기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주가가 견인이 됐던 그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래 나노텍의 리튬, 수산화 리튬에 관련된 여기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가격대 꾸준히 하락해 오면서 다시 지지되는 모습입니다. 중기적으로는 25,000원대 터치하고 다시 내려왔지만 현재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리튬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리튬 가격이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에 공급하는 리튬 관련 회사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종속회사의 미래첨단 소재에서 수산화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이 8% 정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여러 가지 국가들이 아직은 안정화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휘토류나 이런 그 외 희귀 광물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다시 무기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요 증가 측면에 있다는 점, 그리고 주가에 아직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짧게 1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바로 아래 13,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나노텍 역시 리튬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을 받고 있네요. 내일 시초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종민 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할 종목은 바로 R서포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R서포트는 원격 지원 솔루션 전문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그 온라인 수업 전환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일시적으로 전일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좀 어느 정도 눌렸다가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증가가 해외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재택근무와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2015년 중국 화웨이의 원격 지원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또한 일본 재택근무 점유율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뭐 좀 소폭 빠졌다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굉장히 좀 충분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2020년 때 이때 코로나 그 처음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재차 상승을 했을 때 그때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이 좀 일치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5천 원까지 바라보시고 손절가는 4천 원 이하대는 그때는 손절을 감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R서포트까지 저희가 내일 시초가에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